BT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FX의 크리스탈입니다. 탄탄한 바디라인 덕분에 많은 여성들의 워너비 몸매로 꼽히고 있는 FX 크리스탈. 그녀가 2천여 명의 여성들과 함께 운동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까지 깜짝 공개한 크리스탈. 그녀를 만나봤습니다. 싱그러운 잔디밭 위, 젊음의 생생한 기운이 느껴지는 현장. 색색의 트레이닝복과 운동화로 제각각 멋을 낸 여성들이 참여해 있었는데요. 그녀들과 함께 운동을 하기 위해 등장한 FX의 운동돌 크리스탈 씨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여성분들이 모여서 다 같이 음악에 맞춰서 이제 운동을 하는 그런 이벤트예요. 이렇게 잔디밭 위에서 오케스트라 음악에 맞춰서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그런 특이한 이벤트입니다. 무려 2천여 명의 여성들이 참가한 이번 트레이닝 파티 바이걸스 서울. 이곳에서 크리스탈 씨를 포함한 많은 여성들이 음악에 맞춰 기분 좋게 운동하며 건강미를 발산했죠. 할 때는 하는데 잘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런 잔디밭에서 자연이랑 같이 하는 거는 좋은데 헬스장에서 혼자 막 이 악물고 하는 거는 제 적성에 안 맞더라고요.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이제 거의 야외에서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다리 이렇게 올렸다가 폈다가 하는 다리 근육 운동 했는데. 크리스탈 씨는 온몸이 쑤시는 근육 운동도 발레리나처럼 춤추듯 우아하게 소화했는데요. 정말 운동하는 모습도 화보 그 자체네요. 다리가 이뻐지기 위해서는 그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랑은 아니지. 자랑이라면 자랑일 수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아무튼 운동하는 이제 예능이나 그런 거 나갔을 때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평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사실 크리스탈 씨는 언니인 제시카 그쵸? 씨와 함께 차가운 도시 여자 이미지의 정자매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내면에 뜨거운 운동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 어느 프로그램에서든 뛰어난 운동 신경을 보인 덕에 가요계 내 운동돌 계보를 이어가고 있답니다. 멋지게 성공을 하셔서 잘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사람 대중분들에게 많이 어필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를 굉장히 건강한 운동 잘하는 아이로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더우면은 집 밖에 잘 안 나가요.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어놓고 시원하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크리스탈 크리스탈이요. 크리스탈 복근. 짠짠. 아 정말 이렇게 말랐는데 그냥 마른 게 아니고 약간 근육 좀 붙어서 탄탄해 보여서 정말 보기 좋았어요. 크리스탈 언니, 언니 복근 내 거야. 어쨌든 걸그룹이다 보니까 춤을 많이 추니까 춤 연습하는 게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어서 이렇게 관리가 저절로 되는 것 같고 절대 굶으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제 신체 부위에서요? 몸은 없는데? 저 밑 속눈썹. 저 밑 속눈썹. 네, 여러분 올 여름 정말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서 비키니 꼭 입으세요.
크리스탈 씨의 군살 없는 완벽 바디라인 때문에 저도 운동 욕구가 물씬 드는데요. 우리 연습가족 여러분도 남은 여름 동안 열심히 운동해서 모두 크리스탈 씨 같은 예쁜 몸매가 되어봐요.